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오만, 브루나이와 함께 39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입니다. PD수첩은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앞두고 연중기획 희망의 조건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부정과 부패, 불의에 맞서 세상을 바꾼 양심의 목소리, 공익 제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정부패나 비리를 발견했을 때 용기 있게 고발하는 공익 제보자는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제보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반등을 위해 검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고, 모든 언론기관이 움직이며 실시간 정보보고를 했습니다. 삼성 전 법무팀장의 고백. 한 사람이 던진 말의 파장은 컸다.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거 사실은 아는데. 한 연구원의 제보로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자 황우석 박사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 국제과학회에서 이 소위 그 이 뭐 전율할 만한 그런 결과라고. 2005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 세계적인 과학자로 칭송받던 황우석 박사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1987년 고문치사의 축소 은폐 사실은 한 교도관이 보낸 쪽지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교도관으로부터 전해진 사건의 진실은 정의구현 사재단의 폭로로 만천하에 드러났고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양심선언이라는 이름의 내부 고발이 이어졌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24. 만으로 24? 네. 여전히 정치 권력의 감시의 고삐가 뉘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주한미군이 시체 방부 처리용 포르말린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도 주한미군 내 한 군무원의 제보 덕분이었다. 독극물 방류를 극구 부인하던 주한미군은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내부 공익 제보가 이어졌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 때론 불이익도 따르지만 이들로 인해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항상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우리 사회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공익 제보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의 부정과 비리 혹은 불법을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는 늘 공익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게는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었고 크게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유현 PD가 나와 있습니다. 유현 PD, 공익 제보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 공익 제보자 한 명이 100명의 경찰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이나 집단의 일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부정과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의 양심의 소리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003년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유통 실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 있는 혈액이 공공연하게 유통된다는 걸 제보한 것은 적십자사의 내부 직원들. 내가 혈액형이 A형인데 B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 혈액이. 그때 결과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나와 같은 오류가 있나. 그랬더니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혈액형이 뒤바뀌어서 나간 게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HIV, 그러니까 에이즈 양성 나왔다, 음성 나왔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경악을 하게 됐죠. 내 가족이 혈액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네? 이건 진짜 아니다. 혈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보면 중증 환자들이란 말이죠. 병원에 가서 내 병을 고치러 갔다가 그 병 고치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병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혈액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본에, 기본 저기에 도저히 이거 맞지 않는다. 적십자사 내부에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자 혈액관리 부실 문제를 언론에 공개했다. 조직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행위다. 배신자다. 그렇죠. 외부의 어떤 그런 경쟁 단체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뭐 그런 행동들을 한다. 또 내부적인 어떤 개인 불만 때문에 분란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 뭐 사사하게 의심스럽다. 혈액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집중 감사가 시작됐고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6년이 지난 지금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2004년도에 그 혈액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이제 만들어서 당시에 비해서는 정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보완이나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저희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혈액은 선진국에 비해서 전혀 그 뒤지지 않는 수준의 안전성.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가 알려지면서 한때 헌혈자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에 혈액관리본부가 만들어졌고 국고지원이 늘어나면서 신기술인 핵산증폭검사도 도입됐다. 에이즈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대폭 강화돼 논란이 됐던 부실 혈액 유통 문제는 크게 개선됐고 헌혈자 수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혈액 검사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된 2005년 이후에는 혈액 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과거에 누적됐던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그 후에 그럼 과거에 잘못 나갔던 혈액이 뭐가 있었냐, 그걸 혈액을 맞은 사람은 지금 괜찮냐, 이런 총체적인 조사를 했었습니다. 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르고 지나쳤던 피해에 대해서 그걸 규명해서 보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냥 아주 간략하게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우리나라 혈액 사업의 수준을 한 10년 정도는 앞당기지 않았을까. 지난 시절 공익 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공익 제보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지문 씨. 그는 1992년 14대 총선을 앞두고 군 부재자 투표 부정 행위를 고발했다. 뭐 때문에 사람 왔다 갔다 하라고 왔다 갔다 시키냐. 대대에서 다 돌아서 하면 되지. 그런 말 할 때 그냥 민주주의 기본 원칙한 선거가 과연 공정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지문 중위는 군에서 공개 투표와 대리 투표, 여당 지지 정신 교육이 있었음을 고발했고 그의 양심 선언 이후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재자 투표 장소를 영외에 설치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그는 구속됐고 군법정에서 2등병으로 강등됐다. 군에 가기 전에 승에 장교특조 입성해놓고 갔기 때문에 뭐 그 일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다른 동기들처럼 특별한 뭐 사정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또 뭐 계열사의 뭐 가장 차장 정도로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대가로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 그만큼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받아본 다음에 한번 문제 제기를 기차 타고 오는데 저는 그분을 뭐 모르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사복 차림인데 대대장이세요. 어느 부대에 저를 알아보시고 참 고맙다. 솔직히 선거 때만 되면 솔직히 죽을 맛이다. 중대장 대대장들은 이 투표 그 성적에 따라 가지고 인사에 반영된다는 그 노이로제 때문에 솔직히 애들한테 시험 수도 해야 되고 좀 장교로서 부끄러웠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져 가지고 참 다행히 좋다. 고맙다. 그 말 참 들으니까 그래도 제가 안 한 것보다는 나았구나. 2007년 한 시민의 공익 제보로 서울시 버스 요금 집계 시스템의 허점이 보완됐다.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던 예전과는 달리 버스 요금 집계소에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CCTV를 달아서 버스 회사들의 현금 횡령 가능성을 방지한 것이다. 일단은 현금 탈루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모두 다 모니터하기 때문에 그런 현금 탈루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제보자는 당시 한 버스 회사의 기사였던 권태교 씨. 됐어. 편하게도. 네. 그는 자신이 다니던 버스 회사의 버스 요금 횡령 실태를 서울시와 언론사에 고발했다. 현금 승차를 할 때는 서울시 전산 시스템과 연결된 버튼을 눌러야만 요금이 집계된다는 점을 악용해 바둑알로 버스의 승객 수를 세면서 서울시 모르게 버스 요금을 횡령했던 것이다. 자신의 일터를 고발하기까지에는 갈등도 많았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텐데. 당연하죠. 그거는 마음이 접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나 나 역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그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찌든 간에 국민의 세금이고 7천억, 8천억 적자라고만 방송에 계속 나오는데 이런 회사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3년이 되도록 어느 누가 밝히는 사람이 없구나 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새는 것을 바로잡은 공로로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 담배 회사가 담배에 유해한 성분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를 다룬 영화 인사이더. I told the truth. It's not about telling true and prove. 이 영화는 199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미국 미시건주에 살고 있는 제프리 와이건 씨. 그는 미국 3대 담배 회사 가운데 하나인 브라운 앤 윌리엄스사의 수석 연구원이자 부사장이었다.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그가 담배 회사로 옮긴 것은 1988년 해롭지 않은 담배를 만들어 보자는 담배 회사의 제안 때문이었다. First and foremost, I could use my scientific background to help people by saving people's lives better. By having a safer cigarette. 그러나 입사 후 그가 처음 한 일은 니코틴의 중독성과 흡연의 위험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일이었다. 그는 담배 회사에서 니코틴 효과를 높여 담배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암모니아 화합물을 첨가한다는 사실을 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폭로한다.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 것은 진실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You heard Mr. Sandifer say. If you ask me, would I do it again? Do I think it's worth it? Yeah, I think it's worth it. If you are, or if you have knowledge that prevents harm from somebody,
Do you have a moral obligation to do something with it? CEOs up there all swearing. 그의 증언은 2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이끌어낸 담배 소송의 기폭제가 되었다. And I have, you know, no compunction or no regret of holding the company accountable for its wrongdoing. And $246 billion is not worth a life, not one life. And think of all the lives that have been lost because of not telling the truth and be hungry for profit, money. Money, your illness, is that right? That is never right. 그 일 이후 제프리 와이건 씨는 아이들을 위한 금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의 공익 제보 이후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최초의 담배 관련 국제 협약인 담배 규제 협약을 만들었고 이 협약에 168개국이 서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담배 제조 회사들이 담뱃값 전면에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와 사진을 싣게 됐다는 것이다. 'Cause I did nothing about it. Ultimately, I did, and I mean, it's not an easy decision to do it, because it's not always comfortable. I mean, I lost everything I had, but I didn't lose my moral compass. I gained it back. And for that, was it worth the pain at the time? Yes. Was it worth the risk at the time? Yes. Would I do it again? Yes. 네, 공익을 위해 조직의 비리와 불법을 폭로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죠. 네, 공익 제보자들을 따라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배신자라는 말입니다. 앞서 보셨던 이지문 중이나 권태교 씨, 대한적십자사 직원들도 공익 제보 조직 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공익 제보자들이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원칙주의자이긴 하지만 함께 조직 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한 사람. 바로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입니다.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 저는 죄인으로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글이 유서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되찾고 싶은 양심에 부끄럼 없이 고백할 것을 맹세합니다. 본의 출처는 각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법 불법 로비는 모든 임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는 검찰을 비롯해 법적인 임무를 관리하였습니다. 그의 고백 이후 삼성 특검이 출범했고 삼성의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사상 최초로 삼성그룹 압수수색과 이건희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삼성특검 건물 앞에서는 연일 특검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김용철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양심 고백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곁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김인국 신부. 정말 숨을 해야 되겠다. 김용철 변호사는 본인이 그 주도한 일과 본인이 가담한 일과 본인이 목격한 일을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 자신이 물증이다라고 본인이 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 듣고 보고 행한 일에 대해서 검증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문제 제기한 그 병폐에 스포트라이트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두고 얘기를 했죠. 김용철 변호사의 고백 이후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삼성 이야기가 아니라 김용철 개인에 대한 문제였다. 99일간의 수사 끝에 삼성 특검은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로만 이건희 회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철의 주장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조사에 나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삼성 SDS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에 맞서 양심 선언을 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는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하고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김용철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저 김 변호사님, 저 PD수첩의 유현입니다.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제 메일, 저... 메일을 봤는데 예, 예. 그 프로그램에 내가 나서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적합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다루어서는 내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예. 내 개인이 희생 감수할 수 있는 소리 좀 하고 내가 할 소리 다 했어요. 개인적으로 받은 피해 같은 거는 뭐 지금 개인적으로 받은 피해 상상도 못한 일이 많은데 하다못해 내 애들이 이직을 못해. 예. 그거 어떻게 보상받노? 사람들이 이직을 그러세요. 그렇죠. 금전으로? 돈으로 보상받을 것 같은데 무슨 어떻게 받지? 예. 나는 어차피 예. 난 막말로 나 밟고 가라 나 구속해라는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무슨 처우야. 그 뭐 난 지금도 예. 수사 제대로 하고 나 무슨 처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수사만 제대로 되면은 불만이 없으시다. 내가 원했던 게 그것 때문에. 예. 전북 부안의 한 시골 마을. 3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정모 씨. 지인의 농장에서 일손을 거들며 블루베리 농사를 배우고 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던 건축 감리원이었다. 남들과 꼬로 서울에 올라온다는데 저는 제가 장기간 실업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향으로 가서 이제 살기로 계획을 세웠죠. 나는 우리나라 이번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감리 몇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실 시공 및 부조리가 횡행하였다. 지난 2000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공사를 감리했던 정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부실공사 의혹을 고발했다. 당시 영종도에 건설 중인 인천국제공항은 사업기간 10년, 사업비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었다. 시공과 감리 경력 11년, 우수 감리원으로 표창까지 받았던 그는 이후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제 동료들조차도 저를 비난을 했어요. 사회 모든 분야가 다 썩어 있는데 왜 너만 건설업계를 콕 찍어서 고발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저희 동창 동문들도 어차피 다 전공을 살리니까 그런 계통에 근무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동창 동문으로부터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주 친한 두어 명 정도 빼놓고는 벌써 10년 동안 연락이 지금 서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였죠. 한 집안의 가장. 생계를 꾸리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에도 뛰어들었지만 순탄치 않았다. 주부 전문 식당, 동업자 그게 이제 잘 안 됐죠.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설 현장을 평생의 일터로 생각해왔다는 정 씨. 부패가 심하고 유착이 심하지만 그 설계와 감리 쪽을 하고 싶었죠. 네. 면접도 봤었죠. 그런데 사장이나 채용할 만한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면접 장소에서 환대를 해요. 정말 어려운 일 했다. 네. 정말 이런 일은 필요하다. 하는데 연락이 안 오죠. 이제 그걸로 끝이죠. 그런 경우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과연 어렵구나라고 이제 실감을 했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앉은 자리에서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1990년 감사원의 감사 비리를 폭로하다가 파면당한 뒤 구속 수감됐던 이문옥 전 감사관. 그도 당시를 힘들게 기억했다. 거의 왕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 전화도 우리 집에 전화하면 도청 받는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든. 도청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지만은 전화하면은 도청 된다고 해서 전화도 안 하지. 감사원 직원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사람하고 뭐 시댁에 가거나 하면 같이 친하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싹 끊어져 버린 거지.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익 제보자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해고와 집단 따돌림 등 불이익이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내부 고발 생기면 모든 조직은 똑같이 반응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나는 사실이 아니다. 이 사람이 오인하고 있다, 예곡하고 있다, 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하나 동시에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어떤 뭐 평소에 아웃사이더라든지 어떤 뭐 운동권이라든지 인사 불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게 똑같은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내부 공익 제보자를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일까?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제 설레가 고발한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이제 뭐 좌천당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나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배신자로서 낙인찍힐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저를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 면이겠죠. 미국 사회에서 내부 공익 제보자를 보는 시선은 우리와는 다르다. I discovered that we had a consultant at our university being paid a lot of money without a contract and not doing the work, just being paid, and I reported it to our internal auditors and also to the local prosecutor. How people is react to that? They thought I did the right thing. Once having blown the whistle and gone to Congress, I was no longer particularly welcomed by the hierarchy at EPA. The people at my level and below me, they all loved me and agreed with what I was doing and thought it was very good. 세계적인 경영학자 트롬 페나즈 교수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다. 멍하네. 멍을 좋아해. 당신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다. 친구는 점점 속력을 내기 시작했고 곧 제한 속도를 넘어섰다. 그런데 과속으로 달리다가 길을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보행자는 이미 죽었다. 당신은 친구가 과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목격자는 당신뿐이다. 사고 후 친구의 변호사가 찾아와 친구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친구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는 딜레마 실험이다. 트롬 페나즈 교수는 18년 동안 전 세계 4만 6천 명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캐나다,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6%만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대답했다. 10명 중 7명은 친구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글로벌 시장에 와서 한국 사람,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얘기를 하면 믿지 말라.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약속이나 이런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 친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몰래 정보도 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교육을 해요. 배신이라는 그 개념을 아직 그 잘못 알고, 그러니까 친구하고 관계의 배신이 배신하려고 공동체 사회 전체와 질서, 국가에 대한 것, 모두에 대한 것, 어떤 게 더 커요, 가치가? In the United States, it is a more accepted culture to allow people to come forward. And so while we have worse legal protections, I think we end up having more whistleblowers coming forward. And so I think what Korea has to struggle with is how to take the stigma away from being a whistleblower. 네, 정과 의리 때문에 불의를 눈감을 수 있다. 트롬 페나스 교수의 딜레마 실험 결과는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 제보를 하려는 사람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 없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2001년 부패방지법을 만들면서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를 적발하는 데 비중을 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경, 식품, 안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오는 공익제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패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 확인 내지 심사를 한 다음에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그 이첩을 하고 있고요. 혹시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그 신고자에 대해서 그 보호를 해주고 또 신고로 인해서 부패 수익이 환수가 되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부패 수익 환수금은 170여 억 원. 그 가운데 10%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 제보자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국가 예산에 관한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로 한정돼 있다. 민간 부문은 현재 보호망이 없다. 법원을 마주하고 있는 주택가. 자신을 해고한 회사와의 소송이 길어지자 정국정 씨는 아예 법원 앞으로 집을 옮겼다. 현관이 있는데 집 혼자 사시나 봐요? 예, 한 10년 정도 뭐 소송하면서. 여기 지금 이런 게 다 소송과 관련된? 예, 다 소송. 10년 동안 소송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많을 때는 한 5, 60건까지 예. 됐습니다. 정 씨 집에는 살림살이보다 많은 게 소송 서류다. 99년 회사는 정 씨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부수장이 옆에 직원 밑에 직원을 시켜가지고 전 팀원들한테 예. 그 정국정 씨한테 업무 협조하지 마라. 예. 메일 보낼 때 정국정 씨를 수수인 대상에서 빼라. 예. 정국정 씨가 PC 사용할 수 없도록 해라. 예. PC를 사용하면 옆에 있는 직원은 책임 묻겠다. 정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후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정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일련의 일들은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던 정 씨가 부서 내 납품 비리를 회사 감사팀에 고발한 이후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 이게 그날 이제 제가 사용해야 될 부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터무니없이 값이 비싸요. 그리고 부품도 중고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이상하다. 이제 이리 생각하고 본사 감사팀에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그 관련자들이 징계를 당했어요. 뭐라든가 아니면 그 왕따 메일. 2000년 정 씨는 해고됐다. 내부 고발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해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너무 근익위라든지 뭐 인권위원회라든지 숱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건가요? 뭐 6개월 이상 됐다. 뭐 첫째 이제 자기들은 다 조건이 예, 뭐 그런 얘기 또는 뭐 사기업에서 일어난 이익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 씨는 어떤 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10년간 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기업 대 개인이죠. 이 개인이 이제 어떤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아니라 이제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된 개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그 어떤 따돌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개인이 법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36세 청년은 어느새 46세 중년이 됐다. 건강하셔야 될 텐데. 소송과 1인 시위는 그의 일상이 됐다. 그 제보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평범하게 동료들하고 참 진짜 말 그대로 셀러리드맨으로서 우리 TV에 노는 뭐 그런 생활이었죠. 아침에 딱 뭐 와이셔츠 딱 메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하고 그다음 주말 되면은 이제 또 뭐 세탁소 맡겨가지고 와이셔츠 또 7개 또 이제 다름질 또 다 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제가요? 예, 그건... 저는 제 한 일이 잘못됐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의 부패 방지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이 제출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과거의 부패 행위에만 한정이 되었던 신고의 대상을 한정이 되었던 것을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보호받으면서 신고할 수 있는 이제 범위가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1986년 세계 최초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도입한 나라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해서 관심이 높다. 과거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일하던 시절 공익신고를 했다는 샌주어 씨. 유독 폐기물 관련 규제를 만들던 그는 기업의 로비를 받은 고위 정치가가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를 고발했다. I protested within the agency, purely within the agency, and what happened was that I was, they took my job away from me, took away my job. They put me in a job with, in an empty office with no job, no functions, and tried to find ways to trap me to get me fired because I protested. 그의 사연은 1996년 미국의 유명한 시사 토크쇼 도나휴 쇼의 내부 고발자 특집편에도 소개됐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말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I didn't get fired. I still got my salary. For 20 years, I was collecting my salary. It was a good salary, too. When I retired, I was making $110,000 a year. And I got to collect my pension when I retired. 샌주어 씨의 소송을 맡아서 진행해 준 곳은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휘슬블로어 센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민간단체다. 센터는 공익신고자에게 신고 절차부터 소송 방법까지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상대방이 한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힘든 거대한 조직이거나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를 대변해 일련의 과정을 처리해 주기도 한다. The whistleblower center itself does not provide legal representation to whistleblowers. The members of the whistleblower center, such as myself, who I am a licensed attorney, and I will take cases to represent the whistleblower. 공익신고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엄격한 법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보호법 이외에도 50개 주마다 다양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공익신고의 대상이나 내용이 포괄적이고 보상의 수준도 최고 환수금의 30%에 이른다. What it ultimately boils down to is how much support will a society give to the whistleblower. If you will give the support that's necessary, whistleblowers will come forward. Korea has already made one big step in that they've put together a law that will allow whistleblowers to come forward. Now what needs to be worked on is to bring forward the willingness of the people to blow the whistle. 국무 감사관님의 무사 입양 같은 경우도 저 대학 4학년 때 상당히 저한테는 그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무사 입양의 그 보안사 민간사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결심을 굳히는데 어떤 사회든지 꼭 필요한다. It's not wrong
When you see a harm, to come forward and say something about it. 야,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우리나라 좀 깨끗해진 나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Throughout history, I think you will see that any great movement within a country has a national figure or a leader who, in the larger sense, is the whistleblower for that country. 역사를 바꾸는 건 결국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 증언자가 간접적으로 돼주면 우리 사회는 바뀝니다. 우리 아주 미약한 것 같지만 그런 관심들이 모여서 힘이 되고 힘과 힘이 결집해서 역사의 방향을 펴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공익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환수금의 30%까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0% 정도입니다. 그것도 공직자,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보상금은 자치하고라도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양국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니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지원책도 함께 논의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